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벽을 넘을 때 S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시 탑10입니다. 군 단위의 도시는 넣지 않았고요. 시 단위의 도시들만 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하기 전에 시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군에서 시가 되려면 최소 5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5만을 안 넘는 곳이 있더라고요. 순위로 바로 보도록 하죠.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시. 1위는 동두천시입니다. 인구수 98,062명인데요. 옛날에 미군부대 주둔지였습니다. 시의 절반 이상이 미군부대 주둔지였으니까 말다 했죠. 네. 그래서 현재 인구가 별로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가장 가까운 내륙 지방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9위는 동해시입니다. 인구수 93,289명인데요. 영동 지방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상하게 한국에서 시 단위로 인구수가 제일 적은 도시 9위입니다. 네.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우렁계곡 같은 계곡, 산림, 해안 등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개발의 여지가 많습니다. 투자가 좀 안 될 뿐이죠. 특히 상류에는 넓은 폭포는 마음을 비워줄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현재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면서 금강산 유람선의 출항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심이 많아질 지역 중 하나입니다. 8위는 김제시입니다. 인구수 87,658명인데요. 한국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바로 드넓은 호남평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지대가 바로 이 김제시에서 이루어집니다. 7위는 남원시입니다. 인구수 84,140명인데요. 춘향전에서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남원시입니다. 지리산이 있어서 지리산을 갔을 때 남원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산물로 추어탕이 있습니다. 남원 추어탕이라고요. 6위는 속초시입니다. 인구수 81,797명입니다. 포켓몬고의 성지로 불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안 도시입니다. 설악산을 끼고 있고요. 우측에는 동해바다를 끼고 있어서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5위는 문경시입니다. 인구수 74,555명입니다. 엄청 험한 지역입니다. 문경의 옛말은 세제란 뜻이었는데요. 이걸 해석하면 새도 넘기 힘든 고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험한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국내 석탄 도시로 탑급이었지만 석탄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발전이 정체되었습니다. 4위는 삼척시입니다. 인구수 69,141명입니다.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약 57명으로 전국의 모든 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인구 밀도가요. 석회암의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석회동굴이 꽤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로도 유명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매년 적설량을 기록을 세우고 있어가지고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3위는 가천시입니다. 인구수 62,929명입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지어진 행정도시입니다. 정부 청사가 있는데요. 그것 빼고 없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은 경기권에 속해 있지만 편의상 서울의 지역번호인 92를 공용하고 있습니다. 2위는 태백시입니다. 인구수 46,892명인데요. 한때 석탄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석탄산업이 쇠퇴해 내리막을 걷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군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시 단위의 도시가 군 단위로 된다는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위는 계룡시입니다. 인구수 42,737명입니다. 4만 명 정도면요. 솔직히 군입니다. 근데 시라고 불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국군의 육해공군 상군의 본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도시죠. 그래서 계룡시를 가면 군인들밖에 없습니다. 정말로요. 네, 이상 상식의 백그라운드 SS 프로덕션이었습니다. 5일 뒤에도 멋진 영상으로 만나뵐 테니까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당신이 결정하라.